최근에 연출하신 작품은 어떤? 최근에는 그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그 보이스라는 영화. 아, 그 영화요? 네네네. 어, 그거 김물, 엄청 잘 됐는데? 김물 선배랑. 네, 맞습니다. 네. 아, 어, 맞아요. 그거 되게 재밌다는 얘기 들었어요. 네. 오, 그래요? 지금 안 나가, 사람들이 안 나가지 않죠? 지금 안 나가, 사람들이 안 나가지 않죠? 어, 지금. 아니, 지금 안 돼요. 지금, 어, 지금 나가진 않습니다. 아, 장점을 발전을 했죠. 아, 예. 아직 영화 못 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. 네. 간단히 소개하면 어떤 영화죠? 네. 저 영화 보이스는 보이스피싱 단체의 침투에서 보이스피싱의 실체를 파헤치는 그런 영화. 이 보이스피싱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? 일단은 현재 진행형 범죄다? 그게 너무 끌렸어요. 어. 그럼 거의 사실적으로 그 내용은 다루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뭐 실제로 있었던 일들. 예, 그렇죠.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? 그 내부의 그 정보까지? 일단 사전조사를 많이 했죠. 뭐 금감원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예. 앱 개발도 많이 하거든요, 그쪽에서는. 와, 예, 맞아요. 예, 가로채기 앱 같은 거. 그래서 이제 해커분들도 좀 만나고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영화에 묘사됐던 그 조직 체계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. 아, 진짜? 아, 진짜 실화요. 그 배우 얘기를 좀 할게요. 변요한 씨가 예. 주연이죠, 김무열 씨하고. 예. 예. 어떻게 딱 떠올랐나요? 배우들이 그 계속 이렇게 저희도 눈여겨 보고 있던 배우님들이에요. 네. 네,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, 미스터 선샤인, 미스터 선샤인. 나 보면은 미스터 선샤인. 아, 미스터 선샤인. 네. 미스터 천사가 아니라. 예예예. 그래서 미스터 천사? 미스터 천사. 미스터 선샤인. 미스터 선샤인. 미스터 천사?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. 그 액션 컷들 중에 대역순 컷들이 한 1, 2%? 와. 한 98%는 진짜 변현 배우가 다 한 것 같아요. 오히려 곽프로 캐스팅이 정말 어려웠는데. 네? 누구요? 곽프로. 아, 곽프로? 아, 예, 김무열 씨. 예, 저기 그 이제 극중 빌런. 예, 빌런. 예, 빌런. 예. 정말 시네로에서 예. 튀어나온 것 같아요. 아, 완전. 와. 머릿속에 상상하던 그 배, 배우. 와. 그 배역. 예. 마음으로.